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가져오라고 제시한 마감 시한이 오늘 밤까지입니다.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현충일 아무런 추가 협상을 벌이지 않았는데 마감 시한인 오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? 김민영 기자입니다.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. 국민의힘 추경호,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두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.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은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.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자정까지 여야가 어느 상임위를 맡을지 원 구성안을 밤을 새서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. 불과 하루 남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대신 여야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분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.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, 운영위원회,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세개 상임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.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정 기한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결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법사위를 가져간 뒤 여러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입법 독재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민주당은 법대로를 외치지만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도 비꼬았습니다.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습니다.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10일 본회의를 요구한 뒤 법사위와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부터 단독 의결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.